예, 주식회사 바이오세라는 1994년도 창업 이래 예, 물, 항균, 공기 분야에서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연구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마시는 물, 그다음에 공기, 항균 세 가지 분야에 가장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물 분야 쪽에 가장 이제 핵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업체로는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대기업인 이제 쿠쿠, 그다음에 코웨이, 그다음에 SK 매직 등의 저희들이 세라믹 볼 단체를 수출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로는 이제 저희 인도에 그 인도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제 하벨사 이제 가장 이제 큰 가전업체인데 그 현재 이제 그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세라믹 볼 단체를 공급을 해서 이제 그 마시는 쪽에 이제 항산화 알칼리 미네랄 컨셉으로 이런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깨끗한 물만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물을 찾기 때문에 매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년 한 10%에서 20% 정도 글로벌 시장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매년 한 2, 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전 세계인들이 마시고 씻고 세탁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소망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시는 물 쪽은 항산화 알칼리 미네랄 컨셉으로 현재 세라믹 볼 단체 및 필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씻는 분야에서는 이제 저희 샤워기 요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수돗물 유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돗물에서 나오는 어떤 잔류염수를 제거를 하는 이런 이제 염소 제거 샤워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이제 40여 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탁하는 쪽은 보통 저희들이 굉장히 20년 전에 개발한 제품인데 최근 이제 4세대 제품까지 나온 무세대 세탁볼을 이용해서 세탁 시에 이 세탁볼을 넣어놓고 빨래를 하게 되면 세제를 거의 안 넣거나 세제를 뭐 평상시 넣는 거에 3분의 1 정도만 넣고 이제 하는 이제 환경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들은 이제 노 케미컬, 노 일렉트릭 소티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케미컬이 전혀 안 들어간 이 세라믹 볼 단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나오는 광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파우더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이런 기능성 세라믹 파우더를 가지고 이제 물에 적용을 할수 있게 2차로 이제 세라믹 볼 단체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기에는 이런 이제 세라믹 볼 단체들이 구슬 모양처럼 생겼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색깔도 틀리고 이제 기능도 틀리고 여러 가지 원료들도 틀립니다. 이런 세라믹 볼 종류 중에서는 항균 기능을 해주는 항균 세라믹 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마그네슘, 칼슘 등을 방출하는 이제 그런 몸에 좋은 미네랄 세라믹 볼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산화 기능을 해주는 그런 세라믹 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라믹 볼을 최근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그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에 저희 시장을 많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오세라의 가장 큰 핵심 기술력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증력이 있는 미국 연방위생국인 NSF에서 안정성 인증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제 이 인증은 183개 항목에 테스트를 해서 한 가지라도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면 이 인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이제 실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인증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NSF에서 매년 이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도 힘들고 또 매년 인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그런 인증서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최초로 이런 인증을 받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볼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이제 이쪽 바이오 세라믹 분야에서요, 약한 40년간, 리서치 및 연구 제조를 하시는 분이고요. 현재 이제 공학 박사님이십니다. 전현탁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우석대학교 수소 쪽에 그 R&D 쪽 유축 연구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아까 말씀한 대로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바이오세라의 브랜드 가치 및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계신 분들한테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쪽 판교로 이전을 한게 2012년도인데 지금 올해로 약 8년 정도 됐거든요. 매년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해외 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게는 1년에 한 20차례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오실 때 여기를 이렇게 저희 회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판교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바이어들은 거래 시작 전에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신뢰를 할 만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판교에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시설에 어떤 R&D가 구축된 시설에서 이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보시고 가시고 난 후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시죠.